아 덥다. 우리 에어컨 킨 거지. 그 필터 간지 좀 됐나? 왜? 냄새가 좀 안 좋은데. 아 냄새가 너무 꿉꿉하다고? 그래서 내가 오늘 필터를 갈기 위해서 오늘 이 제품을 가져왔어. 에리아의 에어로 퓨뮬러 자동차 에어컨 필터인데 이걸 내가 진짜 손쉽게 바꾸는 걸 보여줄게. 이게 엘사 연구원 출신들이 만든 이거는 괴물 성능 필터인데 다른 필터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. 이거는 2년이가 장난 아니지. 한 번 갈아놓으면 2년 동안 갈 일이 없는 거야. 박싱을 해보면은 아 요 사이들 필터 촘촘한 거 보여? 탄탄한 짜임새들이 다 눈에 보일 거야. 타 제품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. 아 이게 필터 등급이 높아서 성능도 우수한데 그런데 바람까지도 잘 두고 그리고 요 필터를 장착을 하면은 세균, 바이러스, 초미세먼지까지 99%가 다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. 내가 이거 오늘 일단 갈아볼게. 아예 냄새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게. 어때요? 많이 더러졌나요? 제가 더럽나요? 얘가 더럽나요? 둘 다? 자 이제 이걸로 한번 갈아껴보고 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. 영화처럼 이렇게 자가정비하는 모습 되게 섹시하지 않나요? 옷통 까고 있어야 되나? 어때?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아니. 아까 수치에서 미세먼지 수치 0까지 떨어지는 거 봤지? 이게 차 안에 공기가 다르잖아요 이제. 여러분 곧 여름이니까 이제 에어컨 켜시기 전에 에어컨 필터 한번 바꾸시고 2년 간다고 합니다. 아 3개월마다 바꾸기 귀찮잖아요. 에리아의 에어로 퓨뮬러 에어컨 필터 많이 애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. 아 우리가 근데 먼저 아이오닉 6N을 먼저 봐버렸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심심하지? 이 차를 보고 전 다리가 후덜덜덜 좀 할 줄 알았거든요. 네. 살짝 좀 심심한 맛이 있네. N을 보고 와서 그런지. 일단 여러분들 정말 화제의 차 아이오닉 6를 갖고 왔는데 왜 갑자기 똥구멍 먼저 보여주냐? 너무 치열해요. 그렇다면 일단은 뭐 뒷모습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 디자인입니다. 이게 봤을 때 이쁘다는 느낌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나요? 아직 적응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. 이런 거 있죠. 내가 미술관을 딱 갔는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런 느낌 말해요. 오 너무 잘 그렸다라는 말은 안 나온다. 피카소라고 하니까 잘 그린 거겠지? 이런 느낌. 그래서 좀 정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긴 해요. 일단 가장 궁금한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볼 건데 이 차가 아이오닉 5 대비해서 220mm 그 정도 넓어졌거든요. 근데 일단은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. 이 GMP 전기 전용 플랫폼으로 한 거라 요 그냥 이런 공간이요 내연기관보다도 넓고요. 거의 좀 그랜저급 정도 실내 공간이 나와요. 되게 여유있어 보이지 않아요? 천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이게 풍뎅이 디자인이고 밑에 다 내려깎고 이게 뭐 공기 역학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막 유선형으로 만들고 다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. 닿나요? 아 머리카락이 살짝 스쳐. 살짝 좀 위급한 느낌? 제가 만약 오늘 머리를 올리고 왔다 그럼 좀 스쳤을 것 같아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저보다 이렇게 앉은 키가 엄청 크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. 네, 요 무릎 공간이랑 이런 거는 너무 넓지 않아요? 전기차에 나오는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. 요 재질들 요즘에 이런 천연 이제 재질들이 많이 나와요. 패브릭의 그런 싸구려 재질은 아닙니다. 네. 하여튼 전기차로 갈수록 가죽을 좀 되게 안 쓰는 느낌이에요. 요쪽 봐봐요. 요쪽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쪽에 거의 턱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 부분이 다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. 뭔가 5인승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하여튼 이제 여기 앉았을 때는 어떻죠? 닿네요. 네, 안전벨트를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. 머리로 딱 고정시켜버려요. 그래서 요 가운데 자리든 이제 살짝 좀 키 큰 분이 타면 머리는 갈 수가 있다. 요쪽에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납장. 핸드폰 정도 하나 들어가요. 그러네요. 이쪽 부분에도 이제 뒷좌석 열선이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옵션을 또 넣는 게 포함이 되면은 뒷좌석에 통통도 넣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좀 나와봐야 알겠죠? 그쵸. 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. 여기에는 별 크게 뭐 기능이 없네. 이쪽은. 네. 이쪽은 딱 그냥 컵만 딱딱 들어가고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. 뒷좌석에서의 뭐 뭔가 고급스러운 뭐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아예 앞좌석에 거의 몰빵.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들은 다 이 도어로에서 나와요. 테슬라도 그렇고 어떤 전기차도 그렇고 공기역학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죠. 이 차가 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이라고 알아요? 외우는데, 요것도 기네요. 외우는데 이틀 걸렸잖아요. 네. 뭐냐면요. 이 풍뎅이 같은 디자인이 네. 좀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기 역학, 유선형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란 뜻이에요. 거의 슈퍼카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기 저항이라고 하거든요. 왜 이렇게 공기 저항에 신경을 썼느냐? 주행 거리가 중요하죠. 얘네 가뜩이나 전기로 가는데 막 바람 맞아 그러면 어떻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겠죠.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그렇게 저항에 다 신경 써요. 내 차는 왜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지? 왜 좀 달렸다 하면 주유소죠? 왜 저항을 받는 거야 도대체? 근데 그거에 많이 신경 쓴 디자인이에요.
진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잖아요. 네. 이쪽은 전 호입니다. 호. 이쪽은 좀 이쁜 것 같거든요. 사람들이 좀 가장 이제 우려를 하는 이쪽 라인들. 이쪽에 이제 충전구가 딱 들어있고요. 77kW시 이 정도로 해서요. 주행 가는 거리가 얘도 500km 넘어요. 500 안 넘으면 전기차다 아니다? 아니다. 그렇지 아니다. 여기 이제 후미등 있잖아요. 이쪽에 네. 나오는 이 픽셀이 700개 정도가 돼요. 뭐 하나라도 전구 나가면 전구 아저씨 불러야 돼. 불러서 하나하나 고쳐야 돼.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하나라도 망가지면 이것만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갈아야 해서 이게 세팅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요 스포일러 쪽에도 이제 다 이렇게 불빛이 다 들어와요. 요쪽에 점점점점이. 요런 라인들. 네. 스포일러가 있고 요쪽에 다시 또 뒷면이 시작이 돼요. 만약에 상상해보세요. 요거 없다고 상상해보세요. 비틀이에요. 그냥 비틀. 진짜 풍뎅이. 제가 리어 스포일러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없으면 큰일 나요. 얘 있어야 돼. 요 디지털 사이드미러조차 픽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. 요거 지금 안에서 살짝 보고 싶거든요. 아직 안에 사람이 있어서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여기에 나오는 화면이 원래 사이드미러는 보통 여기를 보잖아요. 여기 요거. 앞에 대시보드를 저렇게 꺾어놓은 거예요. 예전보다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진 거죠. 그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이쪽이 너무 이뻐졌고 유행이 되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 안 달겠네. 왜 디지털 미러 쓰는지 아세요? 왜요? 공기 저항. 아, 그것도 공기 저항. 네, 얘 저항군이에요. 저항군. 현대가 휠을 잘 만드는 거 아시죠? 제가 인정하는 게 현대랑 BMW거든요. 휠 맞춤이. 그래서 요 현대 뭐 휠이야 뭐 그렇다 쳐도 요 횡 보세요.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. 자, 그리고 아이오닉 7, 뭐 EV9, 그리고 아이오닉 5들 보면 좀 살짝 직각 디자인이라든지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전부 다곡선이에요. 아, 형제들과 다른 게 나만 튄다? 요런 디자인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포르쉐보단 진짜 비틀과 더 닮은 것 같긴 해요.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겠지만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듀얼 모터는 이제 4륜이 들어가겠죠. 싱글 모터가 한 200마력대? 이거 듀얼 모터가 한 300마력대 정도 나와요. 네. 근데 전기차는 어차피 크게 뭐 마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 얼마나 좀 세게 치고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. 근데 이 차 살려면 거의 듀얼 모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아마 그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네. 보조금 네네. 그 지원 구간 때문에 많이들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설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. 맞아요. 얼마나 지원이 나오느냐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는 분들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와 500에서 600까지는 어떻게든 다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쪽에는 아까도 봤지만 딱히 넓은 막 프렁크가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 현대 마크가요 이제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두꺼운 크롬이었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이런 알루미늄 재질 알루미늄을 얇게 판 거예요. 근데 두껍게 튀어나온 것보다 좀 더 괜찮지 않아요? 저는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 몰랐는데 네. 또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. 이제 여기서 살짝 포르쉐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요. 느낌이 옛날 투스칸이 느낌도 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옛날 투스칸이 느낌도 살짝 좀 나죠. 재벌리. 근데 네. 여기 보니까 네. 지금 저거는 뭔가요? 만땅입니다. 배터리. 충전할 때 이제 볼 수 있어야죠.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불빛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? 내가 저 멀리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충전이 됐구나. 충전이 띠띠띠띠해서 어느 정도 충전이 이런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멀리서도 확인해야지 언제까지 왔다 갔다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. 어플로 다 되지 않을까요? 어플로? 한수인데요? 여기에 DRL 램프가 따로 있고 네. 여기 헤드램프가 따로 있잖아요. 네.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여기 부분이 포르쉐의 PDLS? 그리고 좀 많이 형은 비슷해요. 여기랑 확실히 좀 나눠져 있고 얘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. 이쪽에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? 네네. 그래서 여기랑 범퍼랑 여기 위를 아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죠? 넓어 보이기 위해서 다 수평 디자인한 게 보이세요? 세로 디자인이 거의 없죠? 그러네요. 네. 수평 세로가 없어요. 스포티함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죠. 이 차의 핵심 테마가 있어요. 또 사용자 중심의 뭐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자율적인 공간, 운전자 중심의 그런 걸 나타내주고 자 드디어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중요한 게 타고 내리기 편하고 이쪽이 이제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이쪽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. 얘는 완전 고정이에요. 이쪽 브릿지 쪽이 막 고급스럽진 않아요. 이쪽이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라서.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냥 제 기능은 다 한다? 네, 요런 데에서 쓸데없이 돈을 안 써야 좀 이게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엔 좀 풀옵션을 넣어줬나봐요.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네요. 원래 보통 국산차에 보스가 안 들어갔는데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은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수납 공간들이 좀 있고요. 좀 멀다 문 사이가 이렇게 닫을 때 많이 열어놓으면은 잠깐만 얘는 창문 여는 게 어디
어디 갔지? 가운데 있더라고요. 가운데? 아, 요쪽에 창문 연대가 있구나. 오, 아, 여기 있으면 이제 좀 적응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요 재질들이 아, 진짜 좀 좋진 않아요. 다 플라스틱이에요. 어떤 것 같아요? 이렇게 해놓은 디자인? 타봐야겠죠, 실제로? 네, 실제로 한번 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최대 단점이 원근감이에요. 아, 그게 좀 어려워요. 어느 정도 차가 뒤에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. 문을 닫아보겠습니다. 딱. 어때, 누에고치가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? 편안해 보여요? 어때, 시트 느낌은 그냥 막 너무 편안하지도 너무 막 불편하지도 않아요. 그냥 딱 평범해요. 브릿지가 완전히 이제 고정이 돼 있고요.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얇다? 저 커플이랑 좀 싸우겠다, 팔걸이로. 네? 팔뚝 좀 있으면 좀 싸우겠어, 이 정도로.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 부분은 이제 아이오닉 5랑 좀 비슷해요. 요즘 이제 대세 디자인이 벤트를 쭉 늘려가지고 차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이게 만드는. 아, 그러네요. 네, 이렇게 가로로 쭉 뻗어 있다 보니까 넓어 보이는. 네, 넓어 보이는 뭐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고, 이 사이드 윙넷 딱 요게 좀 제일 특이하긴 한데, 요거는 나중에 정말 시승을 하게 된다면 편한지 안 편한지 이걸 제가 진짜 실제로 판단을 해볼게요. 또 전기차의 장점 아니겠습니까? 여기만 공간이 있겠어요? 아니죠. 또 있나요? 비밀 공간.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 전기차도 요즘에 이런 공간이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. 막상 활용해보면 정말 넓거든요. 제 GV80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요. 여기다가 잡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여성분들은 보통은 가방 네. 같은 거 운전하실 때 네. 조수석에 넣거나 뭐 뒷좌석에 놓는데 여기다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이쪽에 수납 공간도 그 우리나라 차의 특징 아시죠? 거의 동굴을 만들어놔요. 우물. 되게 깊게 깊게 만들어놓거든요. 수납 공간 하나만큼은 정말 많아요. 엄마, 나 양말 어딨어? 팬티 어딨어? 야, 좀 찾아봐라. 서랍장을 열어봐. 여기. 여기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 낫죠. 이거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. 왜냐면은 일반 다시방 있잖아요. 일반 네. 다시방은 잘못 열었을 때 우르르 쏟아질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예. 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랍장을 열어놓으니까 오히려 요 안에 그냥 물건 넣어놓고 넣고 빼기도 되게 쉽고, 이건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요. 아,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저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그렇죠. 편해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남자로서 좀 이렇게 부럽게 만들어놨네. 절대 야한 얘기는 아닙니다. 다들 이렇게 부럽게 만들어놨네. 남자로서. 아, 그리고 이거는 너무 곡선으로 돼 있어서 좀 파노라마 형식으로 나오진 않고 간결한 선루프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고요. 저 피곤해요? 왜 그래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피곤해요? 피곤해요? 자, 저 누워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얘기한 누에고치. 뭐냐, 호피님도 거의 누웠죠? 네. 이렇게 누워있어. 진짜 많이 눕지 않아요? 오. 최고죠? 여기서 요거까지 눌러주면은 이렇게 의자 높낮이까지 다 되는 거예요, 한 방에. 오. 자동. 휴식 공간으로서 좀 최선을 다한 거예요. 이제는 운전 성능을 떠나서 그런 걸 좀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, 아까도 얘기했듯이. 야, 이 차 잘 만들었는데요? 아이오닉 5도 대성공을 했잖아요. 아이오닉 6도 정말 대성공을 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, 가격하고 과연 디자인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아할지,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요 정도 느낌 어때요? 사이드미러 요 정도 느낌이 비춰진다면? 거리감이 살짝 애매하죠? 그럼요. 요거를 보고 내가 후진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. 뭐 어느 정도 후진을 해야 되지 느낌이 좀 안 오긴 하죠? 이것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. 네, 근데 적응되면 또 쉬울 거예요, 아마. 뭔가 이 뒤에까지 다 열릴 줄 알았거든요. 얘네 여기 딱 트렁크만 열리네. 이쪽 공간이면은 어때? 요 정도면 어때? 괜찮은 것 같아요, 트렁크 공간? 그냥 웬만한 그냥 트렁크 공간은 좀 소소한 것 같아요. 웬만한 짐 같은 건 다 실릴 것 같고. 요즘 이런 디자인이면 여기까지 다 열릴 것 같잖아요. 뭔가 여기 테스트팩 스타일 같이. 근데 그러진 않고 이제 요쪽만 딱 열리게 돼 있고요. 요 공간에서의 뭐 아쉽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. 이 색깔을 보니까 아이오닉 6는 밝아야 되네, 색이. 어두운 색이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? 그죠? 밝은 느낌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네. 얘는 딱 살짝 그 보랏빛 창기? 우리 호피즈님 시대? 보랏빛처럼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색은 좀 많이 안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. 막 블랙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쁜 느낌이 없고, 화이트라든지요. 아까 저렇게 좀 은색, 실버 요런 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저 은갈치를 보고 나서 멀리서 어때요? 은갈치? 저건 좀 있어 보이죠? 은갈치는. 근데 부산에 왔는데 갈치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은갈치. 부산에서요? 네. 보랏빛, 점심 때? 네, 보랏빛 말고. 은갈치로다가. 이 차가요, 지금 전기차 중에 북미 시장에서도요, 메드인 줄 알아요? 일론 머스크가 현대를 칭찬을 했더라고요. 정말 전기차로의 성장이 엄청나다. 하고, 이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가 홍보비를 진짜 많이 안 썼대요. 알아서 사람들이 찾는데, 파이브도 그렇고. 거의 지금 테슬라 턱밑까지 쫓아온 거예요. 테슬라는 진짜 그렇게 단차도 막 뭐라 하고 단점도 막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단점들이 많은데, 와, 1위네 계속.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?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 모델 X 그걸 한번 꼭 타보고 싶어요. 문 이렇게 열리는 거. 현대에서도 이렇게 문 열리는 거 나오겠죠? 네, 여러분, 오늘 제가 아이오닉 6를 실내까지 한번 보고 디자인을 한번 봤는데, 굉장히 아직도 저는 호불호가 좀 심하긴 합니다. 이뻐 보였다가 요 가게에서 가면 안 이뻤다가
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실물로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이오닉 5가 난 좀 더 이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한번 나중에 실물로 한번 봐보세요. 이사 제 보냈습니다.